세계가 유유자적하고 이 한탄강이 절경을 이루는 한반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절경이네요. 장관이고요. 신해 주신 선물인 것 같은 철원입니다. 철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있는 식당들을 이곳에 미리 알아봤어. 그럼 청정굴과 비옥한 토지가 연결하는 지형 특산물. 오대쌀로 개발한 오대꽃밥 정식입니다. 오대꽃밥. 진짜 맛있다. 보들보들해요. 아, 커피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전립이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예뻐라. 그치? 이거 두툼해요. 야, 육즙이 제대로네. 와. 우리 진짜 맛있어. 진짜요? 여기 뭐 볼 것도 많고 저기 할 것도 많으니까 저 래프팅 한번 할래요? 가자! 래프팅이요? 네. 래프팅이나 하자. 래프팅은 저기 가라앉을 텐데. 아니 그럼 잠깐! 바다에 엎드려 주실래요? 그 위에서 래프팅. 안 돼 형, 나 바다 같은 데 엎드려 있으면 항상 툭 하고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 선 알아? 바다 고개 한 번 발견된 거? 웃긴 게 뭔 줄 알아? 걔도 짝이 없대. 걔는 혼자래. 야, 여기가 정말 좋구만. 철원에서 맛볼 두 번째 음식은 한탄강이 기른 민물고기를 얼큰하게 끓인 예술 한 그릇 민물 매운탕이 올시다. 아, 나 이 얼큰함이 너무 좋은데? 진짜 살 부드러워요. 쏘가리 살 너무 맛있는데요? 나도 생선살 같이 미나리랑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 와, 이제 코스 요리의 마지막을 점을 찍는 거야.